저희도 여기 처음 참가할 때 아들이 아주 심한 불치병으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서 여기 이제 뉴스타트로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4기 5기에 참가를 했으니 지금 벌써 270기. 오래됐죠? 네. 그동안 정말 참 행복했습니다. 뉴스타트 하면서 회복되고, 네,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24년을 살다 보니, 아, 재발도 없었고, 너무 기쁜 그 참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그 매년마다 기쁨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24년 동안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그 기쁨으로 24년 동안 재발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들이 지금 사진에는 8살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는 7살 때 신중후군 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심해졌을 때 신부전까지 갔죠. 많이 진행돼서는. 그러니까 신중후군이란 그 병명을 받고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소아신장 전문의가 있는 병원, 잘 본다는 병원들을 수소문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에 간 병원이 서울대학병원 갔어요. 거기 가는 동안 1년 동안 정말 많은 이렇게 그 고통과 투명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정말 심했어요. 두려움과 함께. 근데 약을 정말 이 아이한테 주는 그 약들이, 그러니까 이 병명이 뭐냐면 저희 아들 상환이의 병명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박사님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T세포가 변질되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데 신장세포를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것이 또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무릎 관절도 공격했었고 눈도 공격했었고 어쨌든 피부 전체도 다 공격을 받아서 피멍이 여기저기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치아도 약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변질된 T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니까 공격하지 못하도록 T세포 생산되는 것마다 다 죽이는 약을 면역 억제제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이 독해요, 아주. 그 약이 이 아이한테, 이 어린아이한테 무자비하게 아주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치아까지 부석될 정도로 심한 그런 약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몸이, 이 다리, 임산부 배처럼 배도 다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소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소변은 못 본다는 게, 무엇을 먹으면은 이게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배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 아이한테 가장 큰 이제 아픔이 배설되지 않아서, 독소가 이게 우리 신장에서 이렇게 걸러줘야 하는데 그걸 걸러주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상실된 거예요. 신장 세포가 다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온 몸에 혈관으로 통해서 이 독소들이 몸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이 몸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정말 그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이,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 이런 생각밖에는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통이 이 배 안에서부터 매일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 진통을 이렇게 심하게 올 때는 음식도 못 먹고 배는 고픈데 음식도 못 먹고 배를 움켜쥐고 울고 뒹굴고, 그러니까 혈압도 많이 오르고 열도 많이 나고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고 이럴 때. 근데 약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소변 안 나오면 저기 이뇨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뇨제를 써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고 또 혈액 검사 해보면
아주 심할 때는 알부민을 쓰기도 해요. 알부민 쓰면 또 소변의 숨이 나와요. 근데 알부민을 계속 쓸 수는 없나 봐요. 그걸 안 쓰는 거 보면 계속 쓸 수는 없나 봐. 어느 정도 심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고 웬만해서는 또 그냥 두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 그게 아마 한 1년을 아마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고 아이는 초죽음이 됐었고 완전 이게 약부작용, 저는 그게 병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또 아주 이렇게 부었는 줄 알았는데 병으로 붓는 것도 있지만 약부작용으로 스트레이지가 그렇게 무서운 약인지 약부작용으로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병으로 망가지는 것보다 약부작용으로 더 망가졌다라고 저는 그건 뉴스타트를 제가 하고 난 후에 알게 됐어요. 그 당시는 참 이 미련한 어미는 약만 잘 먹이면 회복될 줄 알고 그냥 주는 약을 이 아이한테 여섯 가지의 약을 먹였거든요. 8살 이 작은 아이한테 6가지의 약을 먹는 중에 스토레이지가 13알을 먹습니다. 13알 한 번 먹을 때 13알을 먹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예요? 한 번 먹을 때 13알. 그리고 또 다른 약이 또 있어요. 지금 오래돼서 약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쓰니까 이 아이는 완전 이제 걸음도 못 걸을 정도가 되고 이렇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약 써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약 써야지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약을 그렇게 써도 쓰라는 대로 다 쓰고 하라는 대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도 점점 심해지기만 하지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몇 번 입퇴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할 거면 빨리 이식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 또 이식 수술도 하면 끝인 줄 알고 이식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식했으면 좋겠다. 이식센터에 가서 알아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몇 번 쫓아다니면서 알아보니 대기 번호가 그냥 어느 때인데 이 아이는 지금 당장 뻥 터지는 배를 안고 이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며칠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될지 모르는데. 1년 몇 개월씩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병원에 왜 와 있는지,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해결을 못 해준다, 이런 병원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이면 최고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병원에서 이런 병 하나도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그 정도 병원, 이 정도 병은, 우리가 TV를 보면, 신장 이식, 간 이식해서 뭐 다 성공했다 그러고 해서 이게 다 회복이 잘 될 줄만 알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약을 쓰고 약부작용이 이렇게 심해지고 아이가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그러면 이 병원에 왜 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약으로도 안 되고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는 약도 매일 먹어서 그게 회복돼야 되는데 그 약이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최고의 좋은 뭐 잘하는 한방이라는 한의원 찾아다 가서 다 해보고 금치료니 뭐 무슨 체질치료니 해가지고 얘는 무슨 체질이니까 뭐 한우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우도 많이 먹이니 먹으면 덜 나고 뭐 이러는데도 계속 저는 막 계속 먹이는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을 줄 알고 이 미련한 어미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밖에서 많이 이제 약들을 많이 드시고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저의 이런 이야기가 아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병원은 전혀 이제는 신뢰를 할 수도 없고 살 길이 무슨 길이 있을까? 이제 문병 오시는 분들은 와서 보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시고 하는데 오는 어미가 아들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죠. 못 놓죠. 아 그래서 어떻게 있다 보니 안식일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집이 양양이었거든요. 양양에서 우리 아들 누나의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뇌종양 수술을 하고 거기 1년 만에 검사하러 서울대병원에 오는데 양양 시내에서 이제 소문이 이제 상환이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못 살게 됐고
것 같아. 이제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서 그분은 벌써 저기 두 번을 뉴스타트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수술을 하시고 두 번 참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상구 박사님 건강 세미나에 가보자. 거기 가면 이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원인 찾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셔요. 근데 그때는 뭐 무엇라도 하고 해야 할 게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서서 갔어요. 아주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그런 이제 연수원에서 참가자들이 한 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셨는데 다 어른들인데 아이는 우리 상한이 한 명, 조그만 아이는 한 명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잘 버스 차도 탈 수도 없어요. 집에서도 소변을 못 보는 아이가 그 차에 그렇게 몇 시간씩 가는 그 시간에 정말 막 소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에 그렇게 그 막 뒹구 차에서도 뒹구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를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갔어요. 어쨌든 가서 보니까 강의를 듣는다. 그런 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 병을 나을 수가 있을까 그런. 약으로도 안 되고 주사 맞고 약을 먹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이곳으로 될 수 있을까? 근데 다 어른들 그럼 강의를 들어서 이 병을 회복을 시킨다고 하면 다 어른들이라서 강의를 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이제 8살짜리 아이가 이거 강의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좀 참담하기는 했어요.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어차피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이제 죽을 아이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이가 병원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여기서 뉴스타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3일을 이렇게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4일째 되는 날이 되니까 제가 뭔가 빛이 탁 들어오면서 뭔가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래서 내가 그동안 정신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 이게 회복이 된다.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 그렇다면 뉴스타트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선택.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사님 강의 속에서 약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고 제가 약을 그날 다 내려놓습니다. 그 6가지에 먹던 약을 다 내려놓고 이뇨제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뇨제 내려놓고 스트레이제를 이제 두 알씩 줄였어요. 그건 한꺼번에 줄이지 않고 두 알씩 일주일 간격으로 두 알씩 줄여서 내려가고요. 면역 억제제는 그렇게 내려가고 다른 약은 다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그 이뇨제도 그 먹다가 조금이라도 좀 먹었을 때는 소변이 제대로 나오진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나오는데 이뇨제까지도 안 쓰고 알부민 안 쓰고 이뇨제 안 쓰니까 그나마 소변이 완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는 4일째 되는 날 저녁에는 너무 이거 배가 아파서 그냥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 항상 내가 이게 그 소변 검사를 제가 했어요. 스틱으로 이렇게 찍어서 소변 검사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하느라고 종이컵으로 늘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받아서 하긴 했는데 그나마 검사할 그 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할 텐데 이 정도 배가 아프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그 정도로 배가 아프면 병원에서 3박 4일을 아주 꽉박 죽습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았어요. 뭔가가 해결될 거야.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뭔가가 해결될 거야 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신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강의 시간에 못 나가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강의 시간에 못 나가고 이제 있다 보니
어느 때 됐는데 그때 시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간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맘때 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침대 눕혀놓고 계속 배를 만져만졌거든요. 뒹구는 아이를. 배만 만져만졌는데 엄마 오줌 마려워해요. 근데 오줌 마렵고 오줌 누구는 싶어 해요. 근데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제가 문득 생각하기를 아,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구하라고 하셨는데 기도 어떻게 하지? 기도도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그냥 안할 수도 없고 무조건 침대에 엎드려서 그냥 단지 제가 한마디 한게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만 살려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건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조건적인지 몰랐어요. 훗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항상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조건적으로 낳게만 해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참 이제 눈물 닦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배를 또 만져주고 있는데 한 3, 4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이가 엄마 오줌 마려워 일어나요. 근데 보고는 싶어 하는데 또 그래서 그래도 종이컵을 갖다 댔어요. 근데 아니 반컵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약 이뇨제 쓸 때도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반컵 안 되게 나와요.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거 뭐지? 하면서 그래도 아이를 눕혀놓고 또 배를 만져주고 있는데 아그 시간쯤 또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오줌 마려워. 그래서 종이컵을 갖다 댔더니 한 반컵 좀 넘게 또 소변이 나와요. 그래서 와 이상하다. 제가 그냥 몸에 전율이 다 오면서 이게 뭐지? 와 이거 약쓸 때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되나 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눕혀놓고 또 만져주고 있는데 또그 시간쯤 지난 것 같은데 엄마 또 오줌 마려워 해요. 그래서 종이컵을 또 댔더니까 와 종이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급하게 이거 소변을 갖다가 변기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닦고 그리고 아이를 눕혀놓고 경황이 없어요. 아이를 눕혀놓고 배를 만져주면서도 이거 뭐지 뭐지 그러면서 그런데 참 미련한 어미가 기도했잖아요. 조건적인 기도라도 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제가 문득기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리고 배를 계속 만져만 주고 있었는데. 아, 그 시간쯤 또 됐는데 엄마 오줌 마려워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컵이 아니고 그냥 변기로 데리고 갔는데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주 흠뻑 봤어요. 그렇게 보고 이 아이 하는 말이 시원해 시원해 해요. 그리고 와서 그날 밤은 우리가 이제 모자가 잠을 좀잘수 있었어요. 그 정도면은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아이 안고 그냥 혈압 올라가고 땀 흘리고 그냥 뒹굴고 난리도 아닌데 그날 밤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대도 이게 정말 이상해. 아침대니까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더라고. 자기가 가서 소변을 봐요. 잘 걷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쩔뚝쩔뚝 하면서 관절도 공격해가지고, 피세포가 관절 공격도 해서, 관절이든 뭐 어디든 많이 이제 상하다 보니까,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띠뚱띠뚱하고, 배는 한아름 되고, 뭐, 이렇게 머리도 다 빠져서, 머리에 혹도, 주먹만한 혹도 두 개가 생겼어요. 지금 이 머리에 다 빠졌는데, 머리에 이거 혹이 보이시죠? 이것도 두개 생기고, 혈관 다 터지고, 사람으로서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리고 키도 성장이 멈춰서 아까 박사님하고 같이 서 있는 모습 봤죠? 서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8살이에요. 근데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살 정도 요 정도로 아마 이제 보이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어요. 얘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얘는 왜 같은 또래의 유치원 아이들 하고 있는데 얘가 확실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안 크지? 했는데 이게 신장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원인이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해서 아이는 이제 그날 이제 밤에 편하게 잠을 자고 아침 되니까 이제 우리 아침 되면 이제 스트레칭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따라 나와요. 나와서 자기는 몸이 힘드니까 스트레칭 하지는 못하고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스트레칭 하는 모습들만 바라만 보고 있다가 또 따라 들어오고. 근데 이 아이, 저도 이제 실내가 갔는데 이제 이 상한이도 저희 아이도 실내가 살수 있다는 신뢰가 간 거예요. 이 아이도. 왜냐하면
우선 소변이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소변 하나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확실하게 신뢰가 갔었고, 저희 상환이도 아들도 이 어린 나이에도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살 수 있다. 박사님 말이 맞아. 그날 다음날서부터, 그날서부터 밖에 나와, 여기 오면은, 이제 강당에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죠. 앉아서 뭐 박사님 화이팅도 부르고, 뭐 왔다 갔다 깔깔깔깔 웃고, 예? 뛰어다니기도 하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로 살고 싶은 의지가 어느 정도로 있었냐면, 이때까지는 얘가 잘 먹는 걸 현미밥도 별로 이제 못 먹겠고, 야채들도 별로 못 먹겠고, 자기가 평소에 집에서 먹던 음식, 제가 그냥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주던 그 음식들, 그 잘 먹는다고 해준 그 음식들, 그게 독인 줄 모르고 해줬었던 그 음식들이 아이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음식인 맛지가 이 어린아이한테는 사실 무리죠, 여기. 그런데 딱 하고 나더니, 소변 딱 보고 나더니, 그날서부터 엄마 나 현미밥 잘 먹을 거야. 그러더니, 야, 이거 밥을 떠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다가, 박사님 저기 이제 떠가지고 저쪽 구석으로 한 400명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식당 안에. 그러면 거기 박사님은 이렇게 많은 쪽에 우리 참가자들이 있는데 아니고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식사를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박사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 자기가 먹던 접시를 들고 박사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얘 어디로 가는가, 왜 어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더 들어가는가 했어. 근데 야, 얘가 하는 말이 엄마 먹고 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갔거든.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찾아보면 저쪽 구석에서 박사님 앞에서 조그만 애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먹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물었대요, 박사님한테. 박사님, 저는 신장병으로 왔는데요. 뭘 먹으면 낫느냐고. 어리니까 뭘 먹어야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뭘 먹어야 낫느냐고 하니까 박사님은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잘 먹으면 낫는다 그랬다고. 나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잘 먹을 거야, 잘 먹을 거야. 몇 끼마다 접시를 들고 박사님 오실 때 기다렸다 거기를 가요, 박사님 앞에. 그 생명의 그 힘을, 메시지를 얘는 듣고 싶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힘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의지가 이게 어른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하랬다고 무조건 들이 미세요, 그냥. 무조건요. 그렇게 해서 거기 한기 있는 동안에 아이가 걸음도 진짜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 다리 쫄룩쫄룩 하던 것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소변도 다 볼 수 있고,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유연해지고,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이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와, 어떻게 그동안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참 실상이 일상이 되는 그 현실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뭔가가 제가 거기에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 집에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막 산책도 다니고 음식도 건강식 해 먹으면서 아이 노래 부르고 이러고 다니면서도 그날에 뭔가가 폭발처럼 일어나는 분위기, 뭔가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생기가 그렇게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그때는 제 몸이 또 너무 아파서 심근경색이 아주 이건 유전적으로 정말 너무 심해서 가슴 통증이 맨날 가지고 일고 있는데, 애 데리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맨날 병원 엄마 한번 가서 약 받아오고 아들 약 받아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교대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지니까 막 그런 거 저런 것도 하나도 생각 없고, 이 엄마는 내 몸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런 생각 없고 그냥 아이만 낳게, 아이만 낳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이만, 오로지 아이만 낳았으면 좋겠어. 이제 또 졸업식이 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졸업식이 거기에 그때 7박 8일이어서 금방이잖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1부가 있고 2부가 있지만 그때는 딱 1부로 해서 7박 8일 딱 끝나면 2개월 있다가 또 우리 한국에서 해요. 미국 가서 하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럼 미국에도 막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경제력도 안 되고 이렇게 심한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고,
있고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여건이 안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집에 가서 해야지. 방법이 거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이제 4기에 참가했었던 그 건강 강의 테이프를 다 구입해 가지고 약 가방에 약 다 버리고 그냥 그 가방에다 큰 가방에다 테이프 넣어 가지고 집에 와서 매일 그때는 갔어. 강의를 하루 세 번씩 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씩 했었는데 그 세 번을 다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요. 이 강의가 또 못 들었었던 게 있었고 또 그때 듣는 또 이 메시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내가 받아들이는 나한테 또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들어도 새로 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새벽에는 저희가 바닷가에 나가서 스트레칭도 하고 해 뜨는 거 보고 박수도 치고 아 그리고 에 저희가 여기 바닷가에 여기 스트레칭 하고 또 그리고 아침밥도 해서 먹고 또 오전 강의 듣고 또 산책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니까 하루하루게 다르게 아이가 아 뭘가 그 이제 4기 끝나고 와서 그렇게 했는데 5기 때가 되니까 아이가 너무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5기에 또 참가했었죠. 5기 또 참가하고 또 왔었는데 참가하고 와서 또 역시 또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아 6개월이 되니까 아이가 완전하게 정상이 되고 키도 막 훨씬 커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게 이제 취약 통지서는 나왔는데 학교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등록만 해놓고 가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 학교를 갔는데요. 그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작던 아이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성장해서 더 커졌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흰티 입고 앉아있는 이 남자아이가 이상환이에요. 얼굴 넙죽하게 희하고 웃고 있는 아이가 똑 저 우리 저 목사님 스타일. 지금 그 이 아이가 상환이인데요.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 적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금방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이렇게 커지고 그러는데 와 이 아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아이 크는 것만 보고 쟤는 해볼래 해가지고 매일 아이만 쳐다보고 다른 일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아이가 회복되는 것만 보고 그냥 매일 그냥 따라다니면서 물병 들고 따라다니면서 물 먹이고 마을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면은 거기 가서 처음에는 뛰어놀지도 못해요. 아이들 노는 거 보고 양지 쪽에 내가 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다니면서 놀고 그래요. 근데 그러는 그 과정들을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이 엄마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보니 어느 때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제 몸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었냐면 가장 심했던 심근경색하고 디스크가 참 일 많이 해서 그런 디스크가 엄청나게 심해서 허리를 맨날 일어서 그러니까 여기 당겨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했고요. 관절이 있었고 역류성 식도염 기침하면 이 감기나 좀 오면 기침이 그냥 달아놓고 살고 하여튼 저도 종합병원 대상자로서 엄청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몸속 했던 게 다 없어졌던 거예요. 와 뭐지? 이건 뭐야? 이제 아들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저도 다 없어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 제 몸속에 이런 게 있으니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상환이 데리고 생활을 같이 생활하다 보니 기본 여건이 형성됐던 거예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 지금 빨라서 저희가 빨리 약을 빨리 버리고 선택을 빨리 했잖아요. 그렇게 심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나온 것도 선택에 빨리 한 거고 나와서 뉴스타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빨리 적응한 것도 선택을 제가 빨리 했던 것 같고요. 이래서 선택이 빨라서 이렇게 회복도 빨랐던 거고 그로 해서 또 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이렇게 기본 여건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니까 기본 여건이 되니까 생기가 빨리 들어오고 이래서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저희는 빨리 형성되고 회복이 빨리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매일 눈물이 매일 쏟아졌어. 순간순간 아들이 저기 학교 갔다 들어오면
아들을 안 봐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일을 하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어부거든요. 갔다 들어오면 마당에 상하니에 자전거가 놓여져 있는 것만 봐도 살아있음에 확인이 되고 눈앞에 운동화가 놓여져 있는 것만 봐도 살아있음에 확인이 되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을 때 이럴 때 와 진짜 살아있구나 감동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려 근데 24년 지났는데 지금도 아들을 보면은 울컥울컥해지는 게 자꾸 그런 감정이 자꾸 실려요. 그리고 아들 보면은 자꾸 제가 이제 뭔가가 이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아들 바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아들 바보? 엄마가 돼서 아들한테 아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런 게 지금까지도 있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벌떡 넘어가요. 저는 막 어머 아들 어떻게 전화했어? 와 대박이다. 그럼 아유 어머니 당연한 걸 뭘 그러세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면은 상한이가 엄마를 부를 때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직 선택을 못하셨으면 빨리 선택하시는 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선택했는데도 뭔가가 지금 왜 나는 빨리 회복이 안 되지? 아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기본요건에서 무엇이 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많은 분들,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은 내가 할 차례예요. 내가 선택해서 생기를 받는 그런 귀한, 끝날 때까지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꼭 회복하셔서 아주 모두 다 회복 이야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